얼마나 멋있으려고. 허허. 오늘 12월 20일 방송인데요. 스타워즈 라이프 사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라이프 사이즈라고 해서 다스베이나 스톰트루퍼 뭐 1:1 사이즈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라이트세이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날 원래 스타워즈 에피소드 9편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개봉을 원래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연기됐더라고요. 북미에서는 이때 개봉을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로 지금 개봉이 미뤄졌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도 아니고요. 무려 5개를 준비를 해봤는데 장난감 가게, 토이샵에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스타워즈 이렇게 라이트세이버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요거를 또 준비를 했다면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대로 된 녀석을 준비했고 보통 제다이가 파란색, 녹색, 보라색, 노란색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다크사이드들 이렇게 빨간색 라이트세이버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녀석은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다스 베이더 이중성을 라이트세이버에 담은 그런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라이트가 또 들어와요. 여기 켜주면 혼자 지금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뭐 쌩 난리를 피죠. 다스베이더의 숨소리. 사실 요거는 제가 굉장히 저렴해서 구입을 했었어요. 헤즈브로가 한 번씩 깜짝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좀 구입을 하는 편인데 이 녀석 가격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맛배기로 보여드려봤고 이제 보여드리는 게 진짜 맥입니다. 어떤 라이트세이버를 준비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라이트세이버 다스베이더 버전, 루크 스카이워커, 레이, 카일로 렌까지 총 4종을 준비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녀석들은 하스브로의 블랙 시리즈라고 해서 20만원 후반대에 가는 좀 고가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그때 한참 세일했을 때 반값도 안 되는 때 아마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카일로렌의 라이트세이버는 예전에 그 레고할 때 출연하셨던 서현아범님이 선물로 또 주셔가지고 리뷰를 같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랙 시리즈고 포스 FX 라이트세이버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AA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 보여드릴게요. 오, 조금 기스가 있네. 허허, 설렁설렁 할 거야. 뭐라고 써 있는데요. 배터리를 여기다가 이제 넣으라고 친절하게 써줬습니다. 얘는 떼주고요. 배터리가 그러면 안 들었을까요? 이 고가 제품인데 배터리를 안 넣어줬을까? 안 넣어줬네요. 아, 별매네요. 별매예요. 여기에 이제 건전지가 하나씩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구성은요, 이 본체 하나랑 스탠드 하나가 들었습니다. 스탠드는 아크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엄청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녀석입니다. 다스베이더의 손잡이는 이렇게 생겼죠. 검은색이 좀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 손잡이에 이런 게 들은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이트세이버는 만들 때 크리스탈 색깔에 따라서 이 라이트세이버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더 세다, 더 약하다 뭐 그런 거는 없다고 하네요. 설정상 보라색 같은 그런 거는 살짝 이제 더 귀하니까 메이스 윈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거 사무엘 잭슨 형님이네, 그죠? 그분들이 썼다, 그런 얘기가 있고 다크포스를 쓰면서 라이트세이버가 뭐 빨간색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정확한 피셜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거니까 라이트세이버를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이게 의미가 있나,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예쁘잖아. 이게 난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있나, 이게? 스탠드가 멋있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아까 보여드렸던 다스베이더의 손잡이랑 비교를 해보면 디자인은 살짝 비슷하지만 플라스틱에서 쇳덩이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이 녀석은 자, 이 녀석을 올려주면요.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와, 왜 두 장 들었지? 어머, 똑같은 거 두 장 들었어요. 뜻밖의 득템. 불리는
분리는 안 돼요. 분리가 되는 것도 사실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더 한정판으로 더 비싼 거로 알고 있고 다스베이더 제가 전에 쿼터 스케일 해드렸듯이 그런 손잡이를 똑같이 표현을 해줬고 앞쪽에 이렇게 깎인 느낌이 다스베이더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걸 수 있는 부분들도 잘 되어 있고 눌러지거나 뭐 돌아가지는 않는 모형으로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뭔가 6개의 이런 보석이 좀 박혀있는 느낌이 되어 있고요. 드립을 잘 잡을 수 있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이 뒤쪽도 이런 식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네요. 그냥 착 켜지는 게 아니고 진짜 라이트세이버가 들어오듯이 쫙 나오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움직일 때도 소리가 나고 라이트세이버들끼리 부딪힐 때도 센서가 있어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떼서 손잡이만 갖고 있어도 진짜 간지날 것 같은데 이어서 다스베이더의 아들 루크 스카이워커의 라이트세이버 되겠습니다. 아까 살짝 좀 찝찝했던 게 다스베이더는 테이핑이 열려 있었어요. 아까 장면 보실까요? 보여드릴게요. 스카치 테이프를 안 뜯었는데 껴져 있어서 좀 찝찝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루크 스카이워커는 이런 식의 생겨서 약간 스탠다드 손잡이에요. 자, 아무튼 다섯 군데나 붙어 있는데 테이프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 스카이워커의 라이트세이버는요. 구성품은 똑같이 본체와 함께 스탠드가 하나 있고요. 오, 이건 또 손잡이가 또 다르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죠. 확실히 뭔가 더 선해지는 느낌이에요. 손잡이 잡았을 때 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라이트가 온, 오프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루크 손잡이는 솔직히 제 스타일입니다. 갈색으로 또 까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돌려도 이 손잡이 외에는 동그란 느낌 같은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뒤에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 뒤에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열리는 느낌이고요. 마찬가지로 건전지를 넣어주는데 어? 뭐야? 드라이버로 또 열어야 되네요. 특별한 저거라도 있나요? 어머? 그리고 거기다가 얘는 또 AAA네요? 아니 같은 시리즈인데 왜 얘들을 다른 건전지를 넣게 돼 있지? 얘는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는데 이 녀석은 작은 건전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으려고 또 뭐 건전지 넣는 것도 이렇게 힘들까요? 조심스럽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넣어주면 딱 맞습니다. 이 녀석을 그 위로 와, 녹색불이 들어오죠? 요거는 걸고 다닐 때 삼각형으로 걸쇠가 있네요. 요기를 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소리가 각기 좀 다른 소리가 나는 거죠. 이따가 한번 비교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이입니다. 레이의 라이트세이버인데요.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서도 레이의 활약 엄청나게 또 기대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타워즈 매니아로서 4, 5, 6편이야 뭐 레전드고 저는 1, 2, 3편도 재밌게 봤고 로그원도 너무 재밌었어요. 한 솔로도 뭐 그냥 볼만했어요. 7편? 8편? 게임 오버. 9편에서 제대로 떡밥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제다이 트레이닝 버전의 라이트세이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는 또 파란색의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 오호.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색깔 정도만 보지 라이트세이버의 디자인 자체를 자세히 볼 기회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좀 제대로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스탠드가 들어있네요. 레이의 라이트세이버는 이 손잡이는 다스베이더 조금 흡사합니다. 물론 크기가 조금 더 작지만 여기는 은색 민자고요. 여기에 이런 식의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고정은 되어 있는데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원래 딸깍딸깍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붙어 있고요. 뭔가 불이 들어올 것만 같은 이런 부분들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왠지 불이 들어올 것 같은데 불은 안 들어오네요. 요건 또... 또 느낌이 또 달라요. 여기 또 이렇게 또 열려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또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는 또 파란색입니다. 한번 아,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최신 라이트세이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카일로렌의 라이트세이버와 함께 이제 마지막
카일로 렌의 라이트세이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세이버가 박스 자체가 좀 더 크죠? 이렇게 긴 이유는 카일로 렌은 양쪽으로 라이트세이버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스몰의 양날 라이트세이버는 앞뒤로도 쓸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거는 그냥 진짜 폼 아닙니까? 그냥 간지용으로 만든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라이트세이버 만드는 데 특이점이 온 거지.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봤는데 양쪽 옆으로 이제 해놓는 건 없다. 요 녀석도 할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요 녀석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얘는 살짝 의심했습니다. 여기 벼 있어가지고 스탠드도 안 들었네요. 그런데 스탠드가 여기 들었네요. 여기 요 녀석은 여기도 열려야 되고 여기도 열려야 되고 여기도 열려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웨더링도 조금 들어가 있고 녹이 많이 쓴 흔적들, 그을린 흔적들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시면 파란색 전선과 빨간색 전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 요 안에도 살짝 이렇게 빈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라이트세이버에 비해서 좀 더 특별하다,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이트들이 십자가로 나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일체형이고 이게 스위치고요. 이렇게 열어서 뒤쪽에도 이렇게 아까 중간에 뻥 뚫려져 있었던 그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일로 렌은 다크사이드이기 때문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겠죠. 이건 것 같은데 깜짝이야. 이게 뭐라고 놀랐지? 이걸 올려주면 먼저 메인스워드에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양쪽 옆으로 들어옵니다. 깜빡깜빡이는 느낌 들어오고요. 소리가 달라요, 그렇죠? 간지. 여러분들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킬 때 소리가 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거든요.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스베이더, 루크 스카이워커, 카일로 렌, 레이, 네 개가 고유의 소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이 맛에 컬렉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요 정도가 발매가 돼서 저는 이제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색깔도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녹색 하나, 십자가 하나 뭐 이러면 됐다 그랬는데, 와, 이게 해외에서 판매를 했던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판매를 했던 건지. 이 더 블랙 시리즈 라이트세이버로 다른 사람들 거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10종이 넘더라고요. 야, 그것까지 한번 봐야 되나 했는데 뇌물 이런 게 보통은 뭐 30만 원대고 60만 원씩 막, 물론 뭐 제가 이베이까지는 안 뒤져봤는데 가지고 놀기도 사실은 좋지만 요거는 벽에 걸어놔도 되고 장식장에 이렇게 멋있게 전시를 해놓아도 좋은 소장용, 전시용 라이트세이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스타워즈 개봉을 기념해서 또 이렇게 라이프 사이즈 스타워즈 라이트세이버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말 안 해도 알죠? 아직도 구독 안 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를 해주셔야 제 영상이 또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있고 그래야 제가 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크리스마스에 돌아올게요. Money도 이제 빛을 한번 봐야 되겠죠. 불빛을 제대로 어둡게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스베이더의 라이트세이버입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와,
레이저 광선도 다 튕겨내잖아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어둡게 있을 때 빛이 나는 라이트세이버입니다. 다음은 루크 스카이워커의 라이트세이버입니다. 약간 요다 느낌도 나네요, 그렇죠? 요다도 이 녹색 라이트세이버 써서. 우와, 멋있다. 우와, 루크 스카이워커의 라이트세이버. 다음은 레이의 라이트세이버입니다. 제다이 트레이닝 버전. 이거 원래 내가 지금 혼자 갖고 놀면 안 되는데, 이거 같이 사람들 와가지고 칼 싸먹고 놀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1인 방송의 한계네, 정말. 어? 한 번 더. 우와. 자, 카일로렌의 라이트세이버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 뭔가 소리가 야성이 넘치는 라이트세이버의 소리입니다. 내일 모레 마흔인데 갑자기 칼싸움하고 있으니까 좀 자괴감이 좀 드네요.